세 번째 신상은요. 결국 경찰이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김광수 의원이 귀국하자마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을 하게 된 배경, 경찰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일반들에게 남편이랑 했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했습니다. 다른 소리 너무 자주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당 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은 몇 달에 한 번씩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이 이웃 주민들은 김광수 의원이 그 여성의 집에 자주 출입했다는 것을 목격했던 걸까요? 인지했던 걸까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입니다. 김 의원이 1년 전부터 직접 운전해 원룸에 자주 찾아왔다. 차량이 한 달에 보름 가까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원룸 주차장이 몇 칸 되지 않았고 세입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이 차가 낯선 차량인데 자주 오네. 보름이나 세워져 있네. 김 의원이 직접 운전해서 오시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색 소나타 하이브리드라죠. 그러면서요. 밤늦게 찾아와 아침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주민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밤늦게 찾아왔는데 아침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한 차에 탑승하고 같은 차에 둘이 탑승하고 물건을 함께 싣는 등 부부처럼 보였다. 한 명만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 의원 왔다 갔다 한 거 보셨어요? 당시에는 누구의 차량인지 몰랐지만 특정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걸 자주 목격했다. 알고 보니 폭행당한 여성 집 손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광수 의원실의 관계자입니다. 의원님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학을 떠나 오랫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개인 일정이다. A씨와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 측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둘이 무슨 사이냐. 일단 이거부터 풀자고요. 아니, 뭐 부적절한 관계 아니고 뭐 허위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밝혔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저런 부정행위, 부부의 부정행위에 관한 소송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인데 일단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들의 대부분은 무슨 소리냐. 그냥 뭐 일 때문에 만났다거나 뭐 거의 그런 사이가 아니고 혹은 굉장히 비슷한 사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남자분 차량이 그 여자분의 그 아파트 주차장에 매일매일 출입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차량 출입 기록.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애 과외를 시켜주기 위해 출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수임했던 사건 중에서. 예. 물론 재판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예. 왜냐면 대학 교수였거든요. 출입했던 남자분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더라도 뭔가 저는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 않는 궁색한 그런 변명을 하지 말고 본인이 뭐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다고 알려져 있고 15년 기러기 생활 오래 하긴 했네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미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부정행위가 아니게 되는 법리적으로는 아니게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변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유권자들이 잘 납득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더 악이 된다. 예. 김재 변호사는 일단은 딱 법조인으로서 단정한 거예요. 아, 이거 부적절한 관계다. 근데 단서를 좀 모아보면 정성희 의원님, 이웃 주민 두 사람이 김광수 의원의 차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은색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차량을 우리 기자들이 의원실에 조회를 해보니 김광수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두 사람 이웃쯤이 증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사실의 개연성이 지금 커졌다는 건데 둘이 나란히 차에 타고 같이 짐을 싣기도 했고 부부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복잡하게 이웃주민까지 등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부인이 지금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부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이 피해자가 남편이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이 필요 없이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피해 당사자가 남편이 거의 부인 됐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15년간 이제 기러기 생활을 했다는데 그 전에도 도의원을 했었고 지금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가족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비례의원이 아닌 이상은 정말 지역구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와 주변 사람들 공식적인 어떤 보좌진 말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여성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가 은색소나타 하이브리드. 아, 네. 가서 우리 또 예. 필요한 채널에 취재를 해야 저 종이가 뭐냐면요. 말씀하시는 중에 끊어서 했었는데 화면이 나와서 김광수 의원이 손가락 꿰맨. 그 치료받은 영수증이라고 하죠. 김광수. 그러니까 은색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래서 사정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에 가보면은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을 돕는 또 많은 여성분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따라다니는 여성분도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루트를 동원해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인이니까 뭐 여기 사생활을 털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하나만 이제 명확하게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김상수 의원이 공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나머지 사안은 사실 사생활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명확하게 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선거운동원이다. 예, 선거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 해명이라면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정치인, 도의원, 기초의원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15년간 기러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뭐 김용식 교수님 사실은 뭐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하다 보면 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도 와서 같이 정치 현장에서 힘든 내조의 생활을 거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차피 사적 영역이니까. 네. 문제는 뭐 한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을 우리가 뭐 타고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 책임을 네. 물을 수 있느냐. 지금 일단은 전주경찰서에서는 불구속 입건을 해서 돌아오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적 책임 뭐냐면 이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혐의로 지금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혈흔이 있었고 그 피해자 여성의 멍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둘 사이 어떤 폭행의 흔적이나 폭행의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 도의적 책임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치인은 사실은 법적 책임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 도의적 책임 아닙니까? 정치 도의적 책임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과연 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느냐 아니냐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예. 김지혜 변호사한테 계속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심증적으로 부부와 비슷한 정도의 내연녀 관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정치 도의적 책임은 정 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냐.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또 이 거짓말 여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김 의원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명하는지에 따라서 정치도의적 책임 어떻게 질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 정치도의적 책임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건데 법적 책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경찰을 불구속 입건한 사유가 폭행, 상해 등의 혐의잖아요. 네, 그때 여성이 멍을 들고 있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경찰이 출동해서 들이닥치기 전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이 말을 바꿨어요. 예. 피해자가 말을 바꾸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남편인데 좀 살려달라라고 했다는 걸로 봐서는 남편이 날 때렸다라고 주장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사가 심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려서 이제 그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약간 바꿨어요.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딱히 증거가 있다고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럼 아까 말했던 그 법적 책임 중에서 법적 책임은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 남은 건 이제 정치도의적 책임.